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소비 지출, 치폴레 실적 발표, 피트 시장은 조정을 원해입니다. 시장은 조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떠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누가 봐도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하거든요. 계속 실적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전 세계의 매출 비중에 따른 성장률도 다 나오고 있죠. 항상 아메리카만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된 GDP 성장률 예상치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너무 강해요. 달러는 혼자 강세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냐 뭐 동결이냐 인상이냐에 가장 참고를 많이 한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는 지난 분기 3.4%에서 2.6%로 하락을 했습니다. 식료품하고 에너지같이 변동이 심한 걸 빼고 근원 PC 물가지수 전분기 3.7%에서 2.9%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도 이제 그 2% 목표치가 다가서고 있고요. 그럼 이제 뭐 금리 인하도 한번 할 법하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다 시체가 되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시체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GDP 성장률도 상해야 기업의 실적도 좋아. 기업의 실적 중에서 다 아메리카는 강세야.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라는 비타민을 투여하면은 굉장히 펄펄 뛸 텐데 시장은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시장은 제가 보기에 여름 휴가를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나한테도 쉴 시간을 줘라. 언제까지 난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그만 달리게 해라. 매그니피센트 세븐. 나 언제까지 총잡이 할래? 총잡이도 쉬어야지. 칵테일 한잔 해야지. 총에 지금 총알 나간 그 연기도 지금 안 없어졌는데 총을 또 쏘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만 같습니다. 자, 치폴레도 실적이.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나요? 자, 2024년도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그 2024년도 2분기 실적 이제 나오기 전에 2023년도 1분기 실적 한번 봤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2023년도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33% 증가한 455.7밀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 0.33달러, 32% 증가했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더 상승폭이 늘어났습니다. 36% 증가했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니까 한 4% 정도 순이익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0.33달러가 0.3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저번에 봤던 거에는 뭐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비중이 세계지도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분기엔 세계지도가 없네요. 어쨌든 미국과 멕시코 위주로 장사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이걸 크게 그려놨네요. 그렇죠? Comparable Restaurant Sales, 비교 가능한 레스토랑 매출, 동일 매장 매출,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야, 이거 2022년도 2분기부터 2년치를 그려놓은 거네, 2년치. 그렇죠? 2022년도 2분기부터 2024년도 2분기까지 쭉. 2년 동안 가장 최고치 아닙니까? 지금? 10%대 나온 거는 두 번 있었는데 2022년도 2분기, 2023년도 1분기. 11.1% 나온 거 처음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거 의미를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이번 분기에 2023년도 2분기에 신규 오픈을 했거나 폐점을 했거나 그런 애들은 빼는 거죠. 그런 애들을 넣으면은 통계에 저기가 없으니까 통일성이 없잖아요. 오픈한 점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많이 칠 것이고 당연히 오픈했다고 행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친구 데려와라, 뭐 그 살인도 해주고 쿠폰도 껴주고 막 굿즈도 주고 이래야 되죠. 그럼 비용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외를 해야죠. 신규 점포의 특성상. 그리고 폐점한 점포는 다 정리하고 이제 재고만 팔고 있는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파리가 날리죠. 그런 걸 빼고 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장들의 성장률이 11.1%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2년 동안 최고치가 나왔죠.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CEO 메시지가 저번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그 하나만 거론했네요. 그 저번에 두 가지 맛을 거론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치킨 알파스토르 요거 거론했네요. 이게 지금 그 요 알파스토르가 이게 원래 멕시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카바라는 종목 있었죠. 카바는 지중해식 스타일이고 얘는 멕시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바 같은 경우는 지중해식 스타일이라서 약간 해산물도 들어있고 좀 그런 포케 요즘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얘기했잖아요. 카바 그 뒤로 또 꽤 괜찮았었죠. 근데 이거는 멕시칸 스타일이라 매운 음식이 많은데 이것도 맵고 향신료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죠. 근데 그게 치킨 알파스토로 요게 복귀를 했다. 리턴을 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8%의 성장 어떤 걸 8%의 성장을 얘기한 건가요? 8%의 성장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뭐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CEO가. 그래서 지금 실적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자, 컨센서스 대비해서 볼까요,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좋게 나왔어도 치폴레를 지금 다 너무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걸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그냥 최상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게 나와도 시장이 너무 높게 평가하면 그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은 조금 예를 들어 그잖아요. 유재석 씨가 진행을 잘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못해 보이잖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그냥 기대치 없는 MC가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좋은 멘트를 하나 찰지게 날렸어요. 그럼 너무 잘한 것 같거든요. 기대치가 워낙 낮았으니까. 혹시나 치폴레는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 그걸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시장이 그거 갖고 실망을 한다고요. 근데 기대치가 높은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지금 누구나 다 치폴레를 기대치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2.94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됐는데 2.97빌리언 달러 나왔어요. 1.12% 매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네요. 자, 다음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네 개 다 초록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뭐 더 이상 그렇죠. 뭐 태클 걸 게 없죠. 자, 0.32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됐는데 0.34달러 나와 버렸네요. 6.79%. 그리고 그것도 이 2023년도 3분기랑 2023년도 4분기는 이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이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치가 그래도 거의 약간 겹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024년도 들어서는 이 컨센서스가 낮게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치폴레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컨센서스가 좋은데. 근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거의 눈사람 모양 비슷하게 상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분기는 이 예상치를 3분기는 좀 낮게 잡아놨네요. 2001분기, 2분기에 대비해서.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실적이 좋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27.30이네요. 자, 분할했죠, 분할. 분할해가지고 이제 약간 만만해 보이나요? 60달러라?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치폴레도 그렇고, 액면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들이 사기 쉬워졌죠. 뭐 서학개미든 미국 사람이든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달려든 거에서 일시적으로 뭐 그 핑계를 삼아서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큰 손들이. 뭐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60달러, 50달러 하니까 그냥 손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막 100달러 이상 넘을 때보다 에버리지가 64.8인데 여기서 다시 30% 올라야 되는 가격 평균 가격이고요. 80달러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더레이트 바이가 아닐까요? 네, 모더레이트 바이죠. 의견이 많습니다. 16바이에 9홀드. 홀드가 좀 많아서 스트롱 바이가 안 나왔네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제가 지금 앞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치폴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높은데 그 기대치도 뛰어넘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연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게. 주식을 액면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싸게 보이지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누구한테만 가격을 싸게 해주고 누구한테만 비싸게 해준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 다 똑같이 조정을 한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요소가 그 타이밍이 조정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뭐 사실 뭐가 없잖아요. 지금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2년치 최고 나왔죠. 11.1. 그리고 다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매출액이든 순이익이든. 근데 주가는 지금 6월 달부터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만큼 70달러에서 50달러로. 근데 이 시점이 결국에는 액면 분할 시점하고 겹치거든요. 지금 여기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작년 10월 11일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규칙을 갖고 올라오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채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채널을 이탈했어요. 채널을 이탈하고 항상 그 50, 200이 중요한데 여기 일봉이니까 51선을 여기서 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깨가지고 저기 여기 밑에 보니까 201선까지 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상당히 1년 만에 나오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보고 이거를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을 거냐, 아니면 추가 조정을 기다려서 조금 템포를 늦출 거냐, 요것만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전혀 이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뭐 CEO가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CEO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이게 기회인가? 이거 누가 보기에 따라 다 틀린데, 야 이게 진짜 너무, 야 이거 치폴레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나? 이럴 수도 있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지금 50, 200인데 이게 주봉이니까 이건 51선이 아니라 주선이겠죠? 50주선, 200주선입니다. 여기 50주선에 딱 와 있네요. 여기도 보면은 항상 보면 이래요. 이런데 보시면 50주선에 저항을 받았거나 이런데 찾아보세요. 저항을 받은 거 많이 있죠. 꼬리가 정확히 달린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지지받는 거 여기 보세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주선에 저항을 받다가 이제 2022년부터 나오고 있죠. 밑에 이 연도가 잘렸는데 우리 주봉을 계속 많이 봤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차트 똑같이 보여드리잖아요. 2022년도부터 지금 이 나와 있는데 더 지나면 이제 2023년도로 가겠죠. 일수가 지나면 우리가 나중에 기업을 보면 몇 달 뒤에. 지금 여기 올라갔을 때는 20주선에 지지를 받잖아요. 지금 20주선에 딱 와 있는 가격이에요. 50주선에. 그런 지금 지지,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격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거 좋은 기회겠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로켓포처럼 써오르는 거 이해가 되죠?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딱 고점에서 조정한 그 시점하고 액면 분할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걸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화의 이슈는 딱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액면 분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싸보이게 만들어서 달려드는 거를 혹시 이 이격 조정의 핑계로 누군가는, 그렇죠? 큰 손이든 헤지펀드든 누군가는 이거를 팔 수도 있다. 그런 타이밍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월봉이니까 이제 또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똑같은 50인데 이건 50개월 선이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2020년 3월 달 코로나 뭐 이거는 너무나 대표적인 것이라 맨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웬만한 종목은 다 이런 걸 지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50개월 선에 딱 맞아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 50개월 선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50개월 선과는 이격이 상당히 있고 지금 이 정도 조정폭이면은 지금 3개월치 상승을 되돌린 거거든요. 3개월치 상승을 되돌렸고 여기 보면은 고점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 고점 두 개를 여기서 강력히 돌파를 했죠. 지지와 저항은 항상 바뀌잖아요. 여기에 저항이었던 부분이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지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봉에서 50주선 있고 여기에 예전에 싼 고점이었던 부분이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칩폴레를 그냥 장기적으로 사는 분에게는 칩폴레를 하나 한 번 더 탈 기회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만약에 정말 아까 전에 뭐 실적이 나빠지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이렇게 차트까지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럼 주의를 해야겠는데 지금 매출 성장률이라든가 뭐 지금 실적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만 빠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거를 이 차트를 기억을 해두시고 치폴레는 중요한 종목이니까 큰 종목이니까 계속 나올 테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딱 이 시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기본적인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격만 이렇게 빠져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꼭 알아봅시다. 2024년도 2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폴레의 실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시장은 그냥 휴가를 떠나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저도 한번 샷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죠. 정국 씨가 물론 제가 여기서 치폴레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고 한들 치폴레 회사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정국 씨가 치콜레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치폴레 회장이 하루를 치콜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BTS를 태그를 했죠. 정국 씨를. 정국 씨가 이렇게 불러줬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샷아웃하는 마음으로 치콜레로 바꿔볼게요. 이랬어요. 네, 저도 한번 뭐 영향은 없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봐. 매일 먹고 싶다. 치콜레.